숫자로 알아보는 국방 이야기 굿넘버 스토리. 오늘 알아볼 주제는 한국형 상륙 돌격 장갑차 KAAV입니다. 상륙 돌격 장갑차 KAAV는 우리 군 전체에서 유일하게 해병대만이 운용하는 차량인데요. 왜 해병대만이 KAAV를 보유하고 운용하는 걸까요? 1949년 4월 15일 창설된 우리 해병대는 1951년 10월 15일 최초로 LVT 소대를 창설했으며 미국으로부터 LVT-3C를 지원받아 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 처음으로 상륙 돌격 장갑차의 원형으로 불리는 LVT-7을 도입하였으며 1998년에는 좀 더 진화한 AAV-7A1의 기술 도입 방식으로 KAAV를 생산해 운용 중에 있습니다. KAAV는 적의 해안으로 상륙해 내륙 목표 지점까지 병력과 장비 보급품을 수송하고 육상에서는 전투 및 기계화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만든 장갑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륙 작전이 주 임무인 해병대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KAAV는 병력 수송용, 지휘용, 군안 정비용으로 나뉘며 현재 우리 군에 가장 많이 배치되어 있는 KAAV는 병력 수송용 KAAV-P7A1입니다. KAAV의 재원을 살펴보면 전장 8.16m, 높이 3.68m, 중량 23톤이며 승무원 3명, 병력 수송 21명, 총 24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KAAV는 이런 환경에서도 이동이 가능하며 접근이 어려운 해변 등 거친 지형에서의 이동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KAAV는 물살이 바깥으로 배출되며 추진되는 강력한 해수 추진 장치와 파워 트레인으로 기동성을 향상시켰는데요. 지상에서는 최고 시속 72km, 해상에서는 시속 13.2km로 운행이 가능하며 육상에서는 480km, 해상에서는 90km라는 항속 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KAAV의 무장을 살펴보면 40mm K4 고속 유탄 기관총과 12.7mm K6 중 기관총을 갖추고 있는데요. 총을 넘어선 포의 위력을 갖고 있는 12.7mm K6 중 기관총은 1분에 450에서 600발 발사가 가능하며 유효 사거리는 1830m에 달합니다. 또한 40mm K4 고속 유탄 기관총은 수류탄의 파괴력을 가진 40mm 유탄을 초당 최대 6발씩 발사하며 유효 사거리는 1500m에 달합니다. 또한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재 진압장치와 파생방 방어 시스템도 갖추고 있으며 연막탄 발사장치 또한 좌측 우측에 각각 4개로 최대 8발 장착이 가능하며 이는 상륙 장갑차의 생존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기동력, 방어력, 화력을 바탕으로 지상과 해상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의 상징 KAAV. KAAV는 수명주기가 도래하는 기존의 KAAV를 대체하기 위해 KAAV2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수한 성능의 KAAV2를 기대해보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핵심 무기체계로서 더욱 발전할 KAAV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굿넘버 스토리였습니다.